네, 두 번째 시간으로는 개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보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거미는 연결봉들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연결봉 패키지를 여시면 되고 3cm, 2cm, 5cm, 그 다음에 8발, 6발, 4발. 그다음에 물음표고리, 이자발 이런 식으로 재료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리가 되셨으면은 일단은 설명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2cm로 연결을 할 거고요.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건데 맨 처음에는 8발 연결 발, 그다음에 연결봉 2cm, 그리고 4발. 일자로 쭉 사각형 연결봉 4개, 여기 패턴은 8발, 4발, 8발, 4발로 이렇게 끼워주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4개, 하나, 둘, 셋, 4개 끼우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운데 밑에 쪽에 2cm 연결봉을 4개를 끼워줄 거예요. 둘, 셋. 4개를 끼우면은 일단 설명서 2번까지 합체. 연결발은 항상 자유자재로 구부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합체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cm 연결봉하고 사발하고 사발 사이에 연결봉을 다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끼우면은 여기 아래쪽은 당연히 끼울 수가 없겠죠? 응? 여기 위쪽에다가 이대로 연결발에다가 하나씩 규칙적으로 이 3번 만들었던 거를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곤충은 머리, 가슴, 배세 가지로 분류가 되니까 일단 이거를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끼워줄 때는 연결봉을 연결발 사이에 끝까지 꾹 눌러줘야 된다는 거. 먼저 5번은 양쪽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cm 양쪽에 연결발을 끼우고 위아래로 연결봉을 끼워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연결발을 이렇게 위로 한번 꺾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꺾어줘서 이게 밑으로 갈 거예요. 일단 자, 여기서 6발. 여기서 필요한 거는 8발이 아니고 6발이 필요해요. 6발로 2cm 연결봉을 다또 끼워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끼워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6발에 여기 X표 그리고 가운데 일자 부분 뭐 방향은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두 개만 이렇게 구부려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리본 모양처럼 두 개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걸 왜 이렇게 구부려 놨냐면 얘하고 합체를 할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5번을 이대로 합체를 하면은 일단 모양은 설명서 7번까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모양, 이 모양대로 또 하나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사발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 일자로 쭉 연결봉과 연결발을 4개를 2cm짜리로
연결을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당연히 합체를 하면은 작은 2cm 정사각형 하나 완성. 이번에는 3cm로 또 똑같이 네 개를 한번 끼워 보도록 할게요. 둘. 선생님은 빨리 설명을 하다 보니 빨리 끼우는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꾹꾹 눌러서 끼워 보도록 하세요. 네 개가 완성됐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부려서 사각형 크기 차이 나죠?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두 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3cm 이큰 거를 위로 가게 하고 2cm 작은 사각형을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3cm 연결봉으로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합체. 그리고 자, 이런 모양에서 아래쪽도 3cm 연결봉으로 아래쪽까지 표현. 그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설명서 9번이고요. 나머지 사발에다가 이번에는 3cm 연결봉을 4개를 연결할 거고요. 연결을 해서 3cm 아까 사각형 위에다가 끼워줄 거예요. 끼워주면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일단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끼우냐면은 합체를 해야 되는데 팔발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팔발을 하나 끼워주시고 한칸 떼고 일단 구부려 주세요. 구부려서 한칸뗀 상태에서 다음 칸에다가 연결. 자, 이런 식으로 또한칸 떼고 다음 칸에다가 연결. 그러면 마지막 가운데 이대로 연결. 연결을 하면은 이제 얘네들을 바깥쪽으로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주면 여기가 이제 합체하기가 조금 힘든데 합체할 때는 여기가 위에 부분이니까 구멍 나 있는 부분을 위에 부분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연결 발은 항상 잘 구부려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부려서 합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씩 해도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합체해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좀 능숙하게 낄수 있으면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연결하고 한칸 떼고 다음 칸에다 연결해 줄게요. 다음 칸 구부려서 조금 구부려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 나게. 자, 여기도 한칸 떼고, 다음 칸.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한칸 떼고, 마지막 가운데에다가 구부려서 끼워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부분 그대로
위에 부분 맞춰서 연결발은 구부려 줄 거예요. 구부려 준 다음에 마지막 꼬리. 모양 그대로 하나 하나씩 끼워 주기만 하면은 개미 형태가 일단은 될 겁니다. 짠. 보면은 이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개미 몸통과 형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곤충은 대부분 보면은 더듬이 두 개, 발, 다리가 세 개, 세 개씩 총 여섯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더듬이를 만들기 위해서 2cm 연결봉과 이번에 이자 발을 연결을 해줄게요. 더듬이는 두 개라고 그랬죠? 되니까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물음표 고리를 세워서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찰칵 끼울 거기 때문에 찰칵. 그러면 오른손으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찰칵 끼워준 다음에 더듬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자, 나머지 하나도. 끼우고, 구부려진 상태에서 구부려트린 모양으로 해서 더듬이는 여러분들이 끼워주고 싶은데도 끼워주시면 돼요. 조금 미끄러우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찰칵. 조금 미끄러워서 여러분들이 끼우기 어렵겠지만 집중해서 잘 한번 끼워보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찰칵. 이렇게 일단 더듬이까지 완성됐고, 다리를 총 6개를 만들어야 돼요. 6개. 다리는 이제 길게 3cm와 5cm 연결봉을 이용해서 다리도 마찬가지로 구부러질 수 있게, 구부려질 수 있게. 자, 여기에다가 물음표 고리까지. 이거를 총 6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총 6개. 2개. 이렇게 재료를 분리를 잘 해놓으면은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봉을 잘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다리만 내가 끼워주고 싶은 데에다가 둘, 자유롭게 끼워주면 돼요. 반대편도 하나, 둘,
끼우면은 이렇게 개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몸통 연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끼워주기만 하면 어렵지 않은 개미 모양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